한때 영화제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여배우들의 화려한 드레스를 보는 거였고, 시상식에 꽂힌 드레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배우들에게 시상식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불편러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시상식에서 여배우들의 노출 드레스를 볼 수 없게 됐다. 지금부터 시상식에서 드레스 노출로 얼굴을 알리고 영화 속에서 뜨거운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들을 알아보자. 1984년생으로 2009년 미스월드 유니버시티에서 우정상을 수상한 한하경은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 부평동 현영이란 별명으로 SBS 스타킹에 출연해 현란한 춤 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후 짝짓기 예능인 러브스위치로 얼굴을 알렸고, 2012년에는 청룡영화제 레드카펫에서 넘어졌는데 중요 부위를 노출해 대중들로부터 꽈당녀로 불리며 얼굴을 크게 알렸다. 인지도가 크게 올라가며 영화계 러브콜을 받았고, 전망 좋은 집, 레슬링, 터치 바이 터치, 처음엔 다 그래 등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에 연달아 출연해 주요 남초 커뮤니티에서 나름 인기가 있었다. 특히 168cm 큰 키와 풍만한 몸매 그리고 뽀얀 피부로 한하경의 주요 장면만 따로 하드에 보관하는 매니아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특히 성국이 형이 큰 재미를 봤던 레슬링에서 보여줬던 명연기는 아직도 우리들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이후 인기 예능인 아재쇼에 출연해 거침없는 19금 발언으로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현재는 소혜리로 이름을 바꾸고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1988년생인 한세아는 쇼핑몰 모델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춤을 잘 췄던 한세아는 걸그룹 데뷔를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걸그룹으로는 끝내 데뷔를 하지 못했고, 이후 예능 게스트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월드컵 당시 한세아가 거리 응원을 하는 장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월드컵 응원녀로 남초 커뮤니티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유명세로 영화 정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고, 대종상 시상식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밧줄로 온몸을 감은 듯한 시스루 의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너무 선정적인 것 아니냐, 화제를 모으려고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 정사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미흡했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그나마 한세아의 노출 연기가 볼만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평점 사이트에서 7점대 중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튜닝한 몸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서 한세아는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은 내추럴한 몸매로 남성 팬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한세아는 노출 장면은 더 이상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2017년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고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상태다. 1987년생으로 서울예대를 졸업한 한수아는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로 연기자 데뷔한 후 드라마 각시탈과 최고다 이순신, 영화 방자전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연기자로서 이렇다 할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영화 연애의 기술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 영화에 출연을 계기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한수아는 상체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 의상을 입고 등장해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던 홍수아 강한나와 마치 서로 경쟁을 하듯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남자들의 눈을 참 즐겁게 했다. 167cm 큰 키와 날씬한 몸매로 대중들의 시선을 끈 한수아는 영화 연애의 기술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을 여러 번 선보여 남성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후 몇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지만 2021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이 없는 상태다. 1986년생으로 TV 방자전으로 데뷔한 여민정은 2013년 가자 장미여관으로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에 초청받았지만 노출 사고로 곤욕을 겪었다. 레드카펫을 걸어가던 중 드레스 상의가 흘러내렸고, 여민정은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급히 옷차림을 수습했다. 또 하체도 드레스가 심하게 펄럭거리며 속옷까지 노출됐다. 당시 네티즌들 반응은 너무 심하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고, 개그맨 남희석도 자신의 트위터에 드레스 노출 사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레드카펫 노출로 인지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여민정이 출연한 영화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여민정은 마광수 교수의 작품을 영화로 만든 가장 장미여관으로에서 아주 수위 높은 연기를 보여줬다. 이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에서 또 한번 노출 연기를 보여줬다. 2022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에 낙선한 이색 경력도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여민정 대신 손비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생인 노수람은 2011년 미스 그린 코리아 진 출신으로 2013년 드라마 미스 코리아로 연기자 데뷔했다. 당시 출연 비중은 많지 않았지만 빨간 입술이 돋보이는 메이크업으로 고혹적인 섹시미를 발산하며 가수 현아 닮은꼴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4년에는 영화 환상의 주연으로 캐스팅되며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고 그해 가을에 열린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주요 부위를 가린 채 옆 라인을 과감히 드러낸 아슬아슬한 블랙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당차게 포즈를 취하는 노수람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당시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노수람의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영화 환상에서 노수람은 위험한 불륜에 빠지게 되는 여자 역할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영화 자체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청룡영화상 드레스 노출 이후 노수람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영화 환상은 재조명이 됐고 나중에 무삭 재판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5년 이후 작품 활동이 없는 상태고 2018년 지상파 PD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생으로 상명대 영화학과를 졸업한 전세웅은 2003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2005년 영화 댄서의 순정으로 스크린 데뷔했다. 2009년에는 범죄 스릴러 영화인 실종의 주연급 배역으로 출연했다. 이 영화 출연 이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전세웅은 몸매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고 속이 훤히 비치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주요 커뮤니티에 전세웅 드레스 사진이 올라왔고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전세웅의 미니홈피에 다녀가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영화 실종에서 추자현의 여동생으로 출연한 전세웅은 여배우로서 정말 쉽지 않은 노출 연기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문성근과 생크림 장면은 아직도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영화 실종은 전세웅의 명연기에도 불구하고 보성어부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잔인한 장면이 많고 실제와 다른 부분도 많아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다. 전세웅은 2013년 전세현으로 개명했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1년생으로 수원여대를 졸업한 김유현은 2000년대 중반 레이싱 모델로 데뷔해 168cm 큰 키와 날씬한 몸매 그리고 귀여운 얼굴로 모터쇼나 오토살롱에서 많은 찍사들을 몰고 다녔을 정도로 당시 구지성 김시안과 함께 많은 인기를 얻었던 레이싱 모델이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TVN의 개국 공신 프로그램인 TVN젤스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2011년 이후로는 레이싱 모델 활동보다는 배우로 주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영화 강남 1970에 출연해 눈부신 노출 연기를 보여주며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다. 그리고 얼마 후 지금까지도 희대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 동창회의 목적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초청됐다. 김유현은 빨간색 속옷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얼굴을 알리기 위해 너무 대놓고 노출 의상을 입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지만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반응이 괜찮았다. 영화 동참회의 목적에서 김유현은 모든 걸 다 바친 살신성인 명연기로 레이싱 모델 시절부터 김유현의 속살을 궁금해하던 많은 남성 팬들의 욕구를 100% 충족시켜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남자 배우와 실제 연인처럼 완벽한 궁합을 보여줬는데 영화 보면서 남자 배우가 부럽긴 처음이라는 글이 주요 커뮤니티에 올라올 정도로 반응이 화끈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9년 이후에는 작품 활동이 없는 상태다.